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짜자잔!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이 진짜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핫하고 유명하다는 쿠션 몇 개를 직접 비교해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추려봤는데요. 중간에 너무 묻어남이 심한 제품들은 리뷰 중단을 하고 그 중에서 묻어남이 조금 덜했던 제품들 총 5개를 직접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매일같이 비교 테스트를 직접 했는데요. 마스크에 묻어남 테스트까지 직접 비교를 해봤고 실제로 안 묻어나는 쿠션까지 찾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마스크에 최대한 덜 묻어나는 팁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볼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제가 직접 꼽은 베스트 쿠션 비교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롬앤 베라덴 매트 쿠션 내추럴입니다. 이 제품은 여름쯤에 롬앤에서 지성용 쿠션으로 출시를 한 제품이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얇게 발리는 쿠션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핫한 쿠션이에요. 저는 건성 피부지만 요즘에 워낙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묻어나오지 않는 쿠션을 찾다 보니까 이 롬앤 쿠션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진짜 얇게 발린다는 점은 장점이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스크에 묻어나오지 않는 보송보송한 쿠션을 찾다 보니까 이 롬앤을 가장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롬앤은 여러분들이 후기나 리뷰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롬앤이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면서 촉촉촉 겉보송이라는 키포인트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컬러를 살펴봤을 때는 너무 밝은 21호는 아니었고요. 적당한 뉴트럴한 느낌의 21호에 가까웠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울긋불긋한 붉은기, 잡티는 커버가 가능했지만 뾰루지 자국, 트러블 자국까지 커버해주기에는 살짝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혹시라도 심한 붉은기, 홍조를 커버하고 싶은 분들은 꼭 컨실러를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무리감은 확실히 보송보송한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성 피부도 아니고 건성 피부였는데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코 옆에 이렇게 유분감이 몽실몽실 올라오는 걸 보고서 아, 유분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묻어남인데요. 확실히 롬앤은 조금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묻어남 부분을 조금 놓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총 이틀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론 제가 더 여러 개의 쿠션을 비교해보고 그 중에 좋았던 쿠션을 갖고 올라온 거니까 얘가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하죠.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묻어남은 조금 있다는 편, 묻어남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 아래 턱 쪽과 위쪽, 광대 쪽에 묻어남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묻어나 있는 걸 좀 유난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나쁘지 않았던 제품이지만 묻어남 부분에서는 아쉬운 아이였습니다. 페리페라 더블 롱에어 커버 쿠션 퓨어 아이보리입니다. 이번에 신상 쿠션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클리오랑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얘가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다고 해서 직접 구매를 해봤는데 우선 패키지도 깔끔하고 커버력은 정말 인정할 만큼 커버력이 정말 괜찮았어요. 촉촉하고 글로시한 쿠션보다는 좀 보송보송하고 매트한 쿠션이 더 손이 자주 가는 게 맞잖아요. 페리페라도 마무리감 에서는 그냥 적당한 보송보송함? 자, 지금부터 밀착력을 봐야 되겠죠? 짜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밀착력은 너무 아쉬운 게 많았어요. 저는 고밀착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높았는지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인지 제가 그날따라 많이 발라서인지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묻어남이 굉장히 고르게 나타난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럴까? 제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제 기준으로 요 볼빨 쪽에 특히나 많이 묻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위에 각질처럼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과 밀착력도 조금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마스크의 묻어남이 너무너무 아쉬운 제품이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리넨 컬러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신상 쿠션이라고 해서 빠르게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 클리오에서 정말 이를 갈고 출시를 한 쿠션이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인데 휴대성도 좋아서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니기 괜찮더라고요. 컬러는 21호가 사용하기에는 리넨 컬러가 가장 잘 맞고 클리오는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이 요 퍼프 모양인데요. 퍼프 모양의 윗면이 약간 육각형 모양처럼 생겨서 눈 밑에, 콧망울, 입 옆부분 등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섬세하게 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오히려 좀 뽀송뽀송하게 느껴져서 마무리감은 오히려 만족스러웠고 저는 클리오 위에다가 파우더까지 사용을 해줘서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연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리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스크 묻어남이죠. 제가 이 제품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총 이틀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 쿠션들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너무 좋아서 제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해봤어요. 어? 진짜 여러분 묻어남이 없는 쿠션은 아니지만 묻어남이 확실히 적은 쿠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외출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날 묻어남이 적은 쿠션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정말 핫한 쿠션이죠. 라네즈의 네오 쿠션인데요. 여러분 라네즈 네오 쿠션이 처음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묻어남이 없는 쿠션으로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나 쿠션들을 비교할 때 꼭 같이 넣은 쿠션 중에 하나예요. 이 라네즈의 네오 쿠션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 퍼프인데 퍼프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에 편안하게 두드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너무너무 극찬하는 후기가 많아서 저도 한동안 정말 잘 썼는데 왠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일까? 왜일까?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의 각질 부각과 번들거림은 있지만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니까 딱 데일리 쿠션으로 사용을 하기엔 좋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는 마스크 묻어남이잖아요. 마스크에 묻어남이 은근 있더라고요. 있었어.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데 저 입술 옆쪽에 묻어남과 전체적으로 요 앞광대 쪽 묻어남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쓸리면서 묻어났었던 자국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묻어남이 심한 정도는 아닌데 제가 다른 쿠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묻어남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쿠션 중에 하나예요. 이 전체적의 찍힘의 묻어남은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쓸림에 의한 묻어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찍힘에 의한 묻어남은 없는 편? 굉장히 적은 편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편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세럼 커버 쿠션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는 쿠션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쿠션인데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해요.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아마 곧 올라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 통과를 했대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호라,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를 해봤다.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봤어? 나도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 쿠션은 테스트로 먼저 받아보고 사용을 하게 됐는데
세럼 커버 쿠션이지만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완벽한 쿠션은 아니에요. 클리오랑 비교하면 클리오가 커버력은 훨씬 더 높죠. 근데 이 네이처리퍼블릭은 시카 쿠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 선 쿠션 바른다는 느낌처럼 엄청 편안하고 안 바른 듯한 느낌이고 마무리감은 오히려 좀 뽀송뽀송하다 보니까 약간 톤업 생얼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얘를 가장 추천을 하고 싶고 마무리감이나 지속력 또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요즘 현장이나 좀 야외 촬영할 일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좀 나도 모르게 손이 자주 가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좀 피부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면 여기 좀 습기가 많이 차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습기가 찼을 때도 좀 편안하다는 느낌?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지속력과 묻어남 테스트잖아요. 없죠. 콧잠 등에 하나? 그리고 약간 볼에 쓸린 자국 조금 한두 개 정도? 묻어남이 제일 없는 쿠션이었어요. 최근에 사용해봤었던 쿠션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쿠션 중에 하나예요. 단 단점으로는 피부에 붉은 뾰루지 자국이나 트러블 자국까지 다 커버해주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는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은 위에 컨실러를 같이 사용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묻어남이 적었다고 했던 네이처리퍼블릭의 그린더만 마일드 시카세럼 커버 쿠션을 사용해 줄 건데요. 바로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마스크가 잘 묻어나왔던 요 광대 위쪽 부분. 잘 쓸렸던 부분 위주로 툭툭툭툭 얹어주고 코 잘 쓸리는 부분 위쪽으로 얹어주고요.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해준 부분이 나중에 유분감도 좀 덜 올라오고 마스크에 묻어남도 조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진짜 완전 포인트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메이크업 픽서인데 보통은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뿌리는 이 픽서잖아요. 이걸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가 진짜 진짜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출장을 나가다가 이제 배우분들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주고 생각이 든 게 이거를 내 얼굴에도 뿌려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귀찮아서 제 얼굴에 화장을 잘 안 하고 그래서 메이크업 픽서를 안 뿌렸거든요. 그 메이크업 픽서를 뿌렸을 때 그 묻어남이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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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진짜로. 볼 옆쪽에 픽서를 살짝씩 뿌려주고요. 없죠? 대박이죠? 어떻게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없죠? 지금 제가 하고서도 놀라워. 여러분, 제가 바로 한번 더 해볼게요. 미쳤다. 대박이죠, 여러분? 묻어남이 없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루틴으로 진짜 제발 꼭 해보세요. 제가 이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요즘에 진짜 묻어남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비법은 진짜 이 네일 쿠션이랑 이 픽서인데 진짜 이 꿀조합으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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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보세요. 아무리 돌려도 살짝 묻어나오는 것 빼고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팁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마지막 오늘의 꿀팁 진짜 파우더랑 픽서의 꿀조합 그리고 저는 이 쿠션도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요즘 완전 뿌숑뿌숑하거든요. 뿌숑뿌숑뿌숑뿌숑뿌숑.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요즘 핫하다는 쿠션들을 직접 매일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묻어남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안 묻어나오는 저만의 나름 꿀팁? 루틴까지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칠 텐데 우리 조금 만
더 힘내서 같이 이겨내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피부에 편안하고 베이스 메이크업 깨끗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제작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